타 브랜드에서 있으신가요? 없어요. 타 브랜드는 이거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대체품이 없다. 스트렛은 대체품이 있지만 그죠. 깁슨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깁슨밖에 없다. 그러네요. 기어 타임즈. 네, 깁슨 기타를 논할 때 꼭 들어가는 57 골드탑입니다. 네, 여러분, 깁슨은 깁슨입니다. 네, 포지티브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깁슨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가지는 골드탑하고 블랙뷰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은총 씨는 둘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시나요? 예전에는 골든탑을 선호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오구레스폴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는 블랙뷰티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두 분한테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게 사실 현피니님이랑은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본인이 스트랫을 하나 가져야겠다라고 했을 때 연도? 아니 연도 이런 거예요. 그냥 스트라토캐스터가 아니라 그냥 스트랫. 스트랫 형태를 띈 기타들 하면은 뭐 제일 먼저 1순위로 떠오르는 기타가 있나요? 제일 먼저 1순위로 떠오르는 기타는 저는 팬더 57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57 스트라토캐스터.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팬더 57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기타가 있을까요? 57을 제외하고 대체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브랜드로 가야 되겠죠? 다른 브랜드 뭐 어디 갔어요? 네쉬 정도 떠오르네요. 네. 그 약간 지금 계속 빈티지로 약간 좀 꽂히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트랫은 뭐 제임스 타일러도 있고 존서도 있고. 네네네. 뭐 있지만 네. 그래도 57이 떠오른다. 좀 같은 그 녹음용 계열은 저는 이제 다른 계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제 머릿속에 스트랫이라는 이미지는 57과 그 류의 빈티지 메이플 지판의 그런 싱싱싱 스트랫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근데 그래서 네쉬가 떠올랐다. 네. 선생님은요? 나도 그냥 그런데 그거 다 빈티지를 떠나서 진짜 스트레이트 같이 생긴 걸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샤벨. 오, 샤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본 질문입니다. 레스포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57 골드탑이에요. 레스포라면 떠오르는 게. 레스포라면 뭐 59도 떠오르고요. 57도 떠오르고 까만색도 떠오르고 많이 떠오르네요. 디럭스도 떠오르고. 그러면은 방금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깁슨 제품인데 네. 타 브랜드에서 있으신가요? 없어요. 타 브랜드는 이거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대체품이 없다. 깁슨은, 스트랫은 대체품이 있지만 그죠. 깁슨은 제가 깁슨이라도 말씀드렸던 게 깁슨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깁슨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57, 59, 58 뭐 예전에 ESP에서 네비게이터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 깁슨보다 더 깁슨답고 뭐 팬더보다 더 했는데 소리는 좋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깁슨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깁슨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런 거고 스트랫은 사실 여러분 취향 따라서 다 갈리고 아까 선생님도 약간 의외였던 게 나는 샤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네요. 형도 뭐 이제 나는 57이지만 그래도 네쉬어도 된다. 뭐 네쉬도 있고 뭐 다른 뭐 좋은 브랜드들 많이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코딩용도 많이 있고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세션하러 갔을 때 메인 기타로 다 레코딩용 스트랜트 유잖아요. 레코딩용으로 메인으로 깁슨 들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레스폴류 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스폴, 서브로 들고 가요. 레스폴은 서브로 들고 가서 이제 그 사운드 필요할 때 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랜류에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레스폴류에서 하나만 갖겠다고 하면 100% 깁슨이겠죠. 네네.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 물론 뭐 100%는 굉장히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99%라고 해두죠. 그만큼 대체품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은총 씨가 뭐 무슨 취조를 하나 했는데 이 얘기였군요. 네네네. 네. 레스폴은 대체품이 없다. 네. 공감되는 얘기고요. 오늘은 57 레스폴 골드탑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샵 레스폴 그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오늘 682만원입니다 최근에 썼던 골드탑 리이슈만 찾아왔어요. 네. 커스텀 리이슈나 뭐 머페랩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골드탑 리이슈만 딱 봤을 때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시리얼 넘버 340 모델은 80점이었고요 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나무로 만든 금 해서 목금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골드탑인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에 했던 132 시리얼 넘버 모델은 82.67. 선생님은 금 발린 회, 금을 바른 회. 은총 씨는 다 금발이. 금을 다 발랐다는. 네, 다 금발이. 다 금발이. 저는 하이가 짱짱한 기타 핫장기. 핫장기. 그리고 4월에 있었던 126 모델. 가격은 계속 지금 682만 원 동일합니다. 이건 83.5였어요. 심지어 선생님은 골드바. 저는 싸고 좋은 커스텀샵 싸조커.
그리고 이거는 83점 또 받을 만하네요. 네. 무게가 3.5kg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편의성이 잘 나왔어요. 가성비도 좋았고. 그 최근에 이제 680만 원이라는 이 커스텀샵 가격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 2년 이때보다 지금 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2024년에 가성비 점수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29 모델이 역시 83. 선생님은 락커의 품격. 저는 킹크랩 황장. 황장. 이 황장이 가장 맛있는 또 내장이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골드탑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 레스폴 골드탑 리이슈 시리얼 넘버 741229 모델이고요. 네. 682만 원 가격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4.24kg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12프레트 뚜레가 82mm입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에 썼던 그 골드탑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뭔가 피지컬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기타입니다. 57 골든탑 좀 조금 굵은 편에 속하긴 하네요. 네, 뭐 네. 80, 81 이런 것들도 개체들이 있었는데 82면은 57 개체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죠. 네, 네, 네. 투피스 플레임 메이플 탑이고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셀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청키 C쉐입넥 청키하죠. 아주.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스는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 톨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들어가 있고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네. 뭐 랩을 하시네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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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한번 훑었습니다. 네, 가볼게요. 뭐야 그리워. 어, 근데 뭐 이걸로 기타의 기본기 체크가 확실히 되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그리워, 그리워. 네, 그리워요. 아, 좋다. 서태지 좋아하셨던 분들은 흠칫하셨겠어요. 그죠, 그죠. 네. 리리리리리리. 볼게요. 마샬이고. 좋네요. 뭐 훌륭하죠.
뭐였지? 그냥 레스폴 소리죠. 네. 그냥 레스폴 네. 소리. 네. 아주 좋습니다. 그냥 좋은 레스폴. 우리 잘 아는 소리. 예, 네, 그죠. 그 소리 뭐. 뭐 달라지겠습니까? 좋습니다. 뭐 잘 아는 소리지만 늘 갖고 싶은 소리. 아, 그러네. 57 골드탑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청춘을 레스폴에 뿌리 박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렇군요. 네. 청춘을 바치고 싶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싶다. 그래서 그만큼 이 에너지가 엄청나고 아까 그 코드워크 하는데 네. 울컥하더라니까.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 그립다 그립다. 원래 예전에 레스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청춘을 바치고 네. 싶다. 저는 뭐 아까 오늘 인트로 때 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예, 깁슨은 깁슨이고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드릴게요. 깁슨은 대체할 수 없다. 네 좋습니다. 청춘을 바치고 싶은 기타 청바기. 네. 청바지도 아니고 청바지. 청바기. 깁슨은 뭐 대체할 수 없는 기타다 하면 뭐 깁대기야 그러면? 깁대기. 깁대기. 깁슨은 대체할 수 없는 기타다. 깁대기. 청바기. 깁대기. 저는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기타 미함기 드리겠습니다. 미함기. 아, 좋대요. 좋네요. 청바기. 깁대기. 미함기. 깁대기 이렇게. 거의 깁대기를 그렇죠. 깁대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4. 은총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 85.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은 84입니다. 83, 4, 5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까지 골드탑 중에서 최고 점수입니다.
이게 어쨌든 가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성비 점수가 야금야금 맞아요, 올라가서 맞아요. 점수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레스폴 중에서도 다른 것들을 통틀어도 거의 최고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84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게 그리고 히스토릭이 아무리 소리가 좋고 이래도 가성비 때문에 다 박살나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 뭐 진짜 뭐 머피랩 이런 것들이 이 점수까지 못 가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인데 지금 680만원 이 가격 1년만 더 유지하면 점수 85도 넘길 수도 네, 있을지도 맞아요, 모릅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가격이 유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749만원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했었던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탱커샵에 비해서는 아주 저희 원래 비싼 기타예요. 맞아요. 네. 아주 가격이 심하지 않다. 네. 한 이 정도. 심하지 않다. 너무 혹독하진 않다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클로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